지금 이제 소속사 대표님이시고요. 네네. 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27년 차 개그우먼이고요. 네. 예. 2015년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네. 예. 지금의 이제 비보의 어떤 비보의, 좀 그 네, 모태가 됐던. 네, 네네네. 2016년에 유튜브 비보TV를 채널을 개국했고 2019년에 연예기획사 미디어랩 시소. 예, 저를 이제 FNC에 적극적으로 예, 꽂아놓고 예, 아, 예, 본인은 이제 빠진 케이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조금 뭐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예. 다비 씨 조카분도 예. 저랑 같은 회사에 있다가 초창기에 같이 시작했거든요, 의시아시에서. 예. 예. 지금 좀 작별 인사도 없이 나가셨어요. 뭐든지 세이 굿바이 해야죠. 예, 예, 예. 워터 굿바이 해야죠. 아니, 그냥. 어, 그래도 네. 어, 두 분 다 이렇게 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만 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 사실은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회사하고 그래. 잘 얘기해서 뭐 아니 이게 사실 좀 송 대표님 얘기를 좀 하자면 회사를 지금 차리고 나온 지가 한 얼마 되셨죠 지금요? 회사를 만든 건 작년 10월이고 그러니까 소속사를 만든 건 작년 10월이고 이제 그래서 신봉서 씨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제가 계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합류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 이런 거 참 너무 멋지다. 본인 스스로 어떤 네. 길을 예, 그냥 안주하지 않고 개척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제가 바라봤던 김숙 씨가 아 얘가 이렇게 재밌는데 그쵸, 그쵸. 이게 자꾸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수축이 되면은 그걸 못 하잖아요 우리가 막 자꾸 쫄고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끼리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간 거나 다름없죠 사실은. 우리 같이 예능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도 기가 죽으면. 맞아. 그 늘상 기 죽지 마라, 기 죽지 마라. 아. 자신있게 행동해야지만. 그게 사실 안 쉽지 되잖아요.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네. 아니, 뭐, 송은이 선배님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 양배추 시절에 정말 뭐 해도 안 되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송은이 선배님이 K본부에서 방송인데 부르시더라고. 배추야, 나는 근데 너가 되게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표정을 들키지 말고. 그냥 막 웃어봐봐 그러는 거예요. 리액션을 막 웃어봐봐. 아. 그럼 사람들이 너를 되게 이쁘게 봐줄걸? 그냥 굉장히 여유 있게 막 어때, 웃어봐봐. 그 대표님 이 얘기가 야.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는데 한창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맞아. 근데 그 조세호 씨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희노애락이 너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걔가 던져놓고 실패했다. 집상하라고. 실패했다. 집상하라고. 남이 뭘 하든 말든 자기 걸 계속 맞아. 있는 게 너무 보여서 막 저렇게 했는데도 막 계속 웃고 있으면 막 얘가 있어 보이고 얘가 대단해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싶었죠. 아 진짜 네. 감사했어요. 아니 유재석 씨도 저 옛날에 놀러 와할 때 그때는 정말 더 기가 더 죽었어요. 할 말이 없고 맞아요. 그때 한마디 딱 하셨어요. 오늘은 신영아 내가 널 못 챙겼어. 다음 주에 또 챙겨줄게. 미안하다. 이게 내 위치인데 그걸 얘기 못했다 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안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약간 당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음시라고 다짜고 뭐, 답이 뭐 네. 제가 유키즈를 50회 이상 했는데 단 한 번도 칭찬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너는 엉망진창이고 별로고 최악이고 조금 전에도 이제 두 분 만나러 오는 길에 입 닫고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어.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어. 인형처럼. 입 닫고 인형처럼 있다가. 아~ 예. 예. 대표로 활동한 지 한 7, 8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죠.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우 연예인이 쉬워요. 아, 아니 이게 눈빛에 사실 이게 혼자만 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게 편해요. 네, 열심히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막 네. 후배 양성 이런 거 한 번. 아유 아니에요? 하달만. 아, 양성은 본인 양성도 안 끝나는데 무슨 본인 양성도 안 끝나는데 무슨 네가 후배 양성이래요. 아 그래서 안 하고 양성이래. 누군 양성을 늘 후배들은 양성을 하고자 술자리에 네. 있으면 늘 저기 대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세호 위인전을 네 권을 읽어요. 조세호 위인전을 네 권을 읽어야 돼. 냄새. 그렇게 또 뭐 후배들 있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그 카드 같은 거를 내. 뭐가 좀 이게 있어서. 그렇죠, 있죠, 이거 왜 이랬나 조세호야 하면서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건전지 40개. 그래서 나한테 전파사를 가시라고. 여행용 칫솔 한 10개. 12개. 12개? 네.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역대 최고 매출. 돈을 쓰고도 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냐고. 그렇습니다. 원할 때 해주면 됐는데 왜 지금 그래서 유독 이상하게 이쪽 가족분들이 나오면 네. 제가 방송을 잘 못해요. 너무 방송을 잘 못해요. 너무 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서. 네. 아 너무 웃기네요. 조세호 씨.
친한 선배 기획사로 옮기니까 좀 어떠신지. 너무 편하고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그걸 또 찰떡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럽5도 사실 나오고. 우리 그 예. 여기 머릿속에서 나오고. 아, 우리 조카 거죠. 머릿속에서. 조카 머릿속에서. 네. 저희 신영이 조카가 송은이 대표 조카가 없었더라면 콘텐츠 기획 이런 게 없었더라면 아 그냥 나 혼자 품고 있었을 것 같아. 아유 그래. 아유 근데 할 데도 없는데 뭐 이거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받아주는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송 선배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선배님이 야 이거 재밌다. 멤버를 좀 모으자. 해가지고 우리 그 셀럽5가 만들어진 거예요. 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걸 바로 실행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월요일 날 회의를 했어요. 금요일 날 뮤비를 찍었어요. 이야 진짜. 네.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죠? 일사천리. 와. 이거 재밌겠다 할 때 정말 탁, 어 그래, 탁, 탁, 탁. 야, 그러면 금요일 날 뮤비 찍자. 아, 송은이 선배님이 그 상상을 좀 금방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신영이의 상상은 송은이의 현실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그 아, 명언이다. 이 눈물 날 거야. 왜요? 너 이모가 됐네? 아니, 언제 썼어 안경을? 안 끊었어. 본인이 하신 얘기에 지금 감동받아서. 연예인 송은이와 회사를 운영하는 송은이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 연예인 송은이 너무 편해요. 방송국 가는 게 너무 편하고 아. 매니저하고 저하고 둘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 송은이 너무 편해. 방송 열심히 해. 아, 그래요? 대표 송은이는 가장 빨리 하지 말고 있을 때 열심히 하라고. 아니, 그래도 대표, 대표님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수입이나 이런 것도? 아 그거는 아직. 그건 아니에요? 아직 사실은 아. 훨씬 사실 방송하는 수입이 훨씬 많죠. 아니 지금 네, 어떻습니까? 수입, 전체적으로 수입을 뭐 따지자면 진짜 그렇지 그렇죠, 약간 느낌이 너무 힘드신가 봐요. 형편없죠. 아니 근데 아니 저 넋두리 하러 왔어요. 아니 MC 양반이 물어보시니까 계속 저 MC 양반이 물어보시니까 이모 우리가 이런 거 물어봐. 아 근데 그런 거 있어. 좋은 거는 좋은 건 뭐예요? 지금은 되게 작은 어떤 작은 눈덩이 같은 걸 우리가 뭉쳤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커질까를 기대하는 재미도 있어요. 이게 사실 나중에 이 회사를 키워서 아, 그럼요. 갑자기 코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10년 뒤에 진짜. 아니, 제가 존니 대표님을 만났었거든요. 어, 예, 좀 전에 뵀어요. 어, 예.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투자 좀 하셨더니 예, 상장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라고. 아, 지금 야, 칼같이 아, 뭐야? 지금 당장 투자하라고 당장. 그 말 듣고 존니 마음 상했어요. 진짜 진짜로 이제처럼 보이지 마라. 존니 씨에게 마음이 상했다는 예. 거예요. 대표님으로 봤을 때는 좀 처음에 계약 전에는 야 너의 아이디어가 빛을 나게 어. 네가 기획적으로 좀 아이디어성으로 하는 아트 디렉터로 나는 너를 만들고 싶다.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방송해야지. 오늘도 스케줄 3개 잡았어요. 컨디션 물어봐. 세 개가 많아요? 진짜 커지겠다. 세 개가 많습니까? 강호동 씨 느낌의 스타킹 때. 야 너희들 지치니? 야 어떻게 사람이 지칠 수가 있네? 조명이랑 카메라가 그렇지. 있는데 지칠 수가 그렇지, 있어? 그렇지. 잠이 오니? 새벽 4시거든요. 잠이 오니? 그 느낌이에요. 지치니? 정확히 에너지 전달됩니다. 엑스맨 때 느낌 아시죠? 에. 새벽 5시 반에 이 시간에 저는 사람이 있어? 바짝이에요, 바짝. 바짝할 때 해야죠. 아 근데 진짜 제일 바쁜다. 저기 다른 것보다 신영 씨가 나오면 왜 이렇게 긴장을 해요? 아, 왜냐? 진짜 왜냐면 예. 어 막 진짜 왜냐면 예. 어 막 신영 씨가 원래 제, 나이는 동생인데 제 대학교 후배. 후배. 그리고 네. 심지어 저는 조세호 선배 때문에 이 대학교를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네. 뭔가 자꾸 신영 씨가 나오면. 잘하고 싶다. 아, 그러니까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 그죠? 뭔가 좀 막 어른인 것 같이 막 뭔가 막 되게 예. 선배로서 되게 막 잘하고 있는 모습. 아,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더, 모습을 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왜냐면 그때 우리 둘이 데칼코마니라는 그 짧은 했잖아요. 아주 단타로 유닛을 했었는데 가사를 자꾸 못 외우고 춤을 못 외워가지고 아, 이렇게 하다가 잡혀서. 갑자기 야 미안하다. 신영아 미안하다. 너무 부끄럽다. 야 오빠 외울게. 선배님. 외워야 김수미 선배님이 앞에 나오죠. 어 알았어 알았어. 야 연습해보자. 자 들어갈게요. 큐! 야 미안하다 오빠가. 야 미안하다 오빠가. 야 오빠 너무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하다. 부담이. 진짜 오빠가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들다. 누군가 자꾸 의식하고 보여주려고 그러면 다 망해요. 원래 의식하면 그래요.